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1. 지방을 쫙 빼줍니다. 2. 먹은 음식이 좋은 성분을 잘 흡수시켜줍니다. 3.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4. 피로를 회복시키며 5. 항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찐 언니 말고 찐 언니 추언니입니다. 다이어트에 나쁘다는 음식도 많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음식도 많고 도무지 헷갈려서 에이 그냥 포기하자 생긴 대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는 쉽게 생각해야 돼요. 추언니가 앞으로 우리 추블리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다이어트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추리고 추려서 쫙 엑기스만 뽑아드릴 거예요. 건강정보,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 궁금하신 것 모두 물어보세요. 댓글로! 이제 정답을 공개해 드릴게요. 푸콩, 낫또, 두부!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콩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고 가시면 다이어트 효과는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중요한 정보가 기다립니다. 콩은 포만감이 있어서 식욕을 억제하고 또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단맛을 좋아하고 자극적인 입맛에서 담백하고 고소한 입맛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다이어트, 행복한 다이어트의 첫 번째입니다. 혹시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콩 먹으면 살 빠진다고 콩까지 많이 드시는 분은 안 계시죠? 콩 다이어트의 전제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콩 종류를 대신 섭취하는 겁니다. 그럼 왜 콩이 지방질을 쫙 빼주는가? 바로 콩에 있는 사포닌 성분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많이 있는 지방질과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 속에 있는 당 성분이 담즙산과 합쳐져서 지방 분해에 필요한 담즙산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지방이 분해되어서 흡수가 되지 않게 하고 몸 밖으로 그대로 배출시켜버린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체지방이 쌓여지는 것을 막습니다. 장의 유모가 커지면 살이 찌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딱 막는다고 합니다. 콩에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세세한 정보를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부터 콩 종류 진짜 많이 먹어야 되겠죠? 추블리 여러분 많이 챙겨 드시고 꼭 성공적인 다이어트 하세요. 추언니는 우리 추블리 여러분들이 어려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궁금하신 점은 혼자 끙끙대지 말고 모두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성실하게 꼼꼼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시계 찐! 추언니입니다.